자, 여러분들 지금 대무산인데요. 저녁 지금 7시 6시. 7시 1분. 예? 7시 1분. 아, 7시 1분이네요. 근데 이 산이 너무나 황토가 아름답고요. 근데 옆에 지금 이 물길이 내려가는 곳에 한 우리 여성분이 서서 이 땅과의 접지를 지금 즐기고 계세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인 누구시냐 한번 소개 좀 하시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수서역 근처에 사는 60살 할머니 된 정현란입니다. 정 현란. 정현나님, 네네. 네. 60세면 할머니 아니에요. 아하하, 근데 할머니 됐고요. 지난번에 대무산에서 뭐몇회그 대무산 맨발벗기 축제가 있었죠. 예예예. 그때 이제 남편이랑 참여를 했고, 아,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걸을 때 시간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습기가 있는 황토 위에서 한 10분을 서 있어라. 그런 힌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가다가 요 황토길에 물길이 흘렀는 이 아주 고운 모래와 황토가 있는 곳에 제가 아이고, 지금 이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이고, 네, 촉촉해요. 네, 촉촉하고. 그리고 서 있고,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어떤 또 말씀하셨냐면, 앞발로 걸어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까치발로. 네, 까치발로. 네, 그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 아주 좋은 팁을 많이 얻은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뜨거울 때는 잘안 오지만, 이렇게 해질 여기 이 대무산 길을 걸으면, 정말 그 땅은 엄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맞아요. 읽었던 책인데, 정말 대무산 황토길은 엄마 같은 느낌, 어떤 포근함과 정감과 아늑함. 그래서 정말 언제 걸어도 맨발로 걸으면 정말 엄마 품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이고, 그러는 그래. 와중에 또 이렇게 회장님을 만났네요, 제가. 자, 멤버를 얼마나 하셨어요? 맨발은 한 3년? 네, 3년. 3년. 3년 되셨고, 네. 그러니까 5년이네, 6년 저희 됐어요. 남편은 6년 정도 됐는데 저는 절대 안 걸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워낙 좋다 소리를 매번 하는데도 저는 뭐 실례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잠자는 게좀 수월하지 않아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걸었는데 맨 처음 날의 느낌은 정말 퍼펙트했어요. 퍼펙트했다, 퍼펙트했다고. 왜냐하면 완벽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헬스를 늘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다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 이렇게 씻고 누웠을 때, 이 발바닥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자극들? 그 다음에 그 노근함? 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정말 잘 잤던 기분 기억이 있어요. 좋은 피곤함이죠. 네, 기분 좋은 피곤함. 맞아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자, 같아서. 숙면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소화 면에서도 뭐 다각도로, 여기에 포커스를 둘 수도 없지만, 다각도로 노력한 것도 있고, 또 소화가 안 되고 좀뭐 어떻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나오죠. 그러면 훨씬 이 오케이. 순환이 잘 되는 건 예. 그 정말. 매일 맨발 하시고 네, 그런 거의 편이죠. 가만있어. 지금 오신 분은 어떻게 읽고? 남편! 우와. 네, 남편. 아, 남편분이세요. 근데 저는 두세 번 해요. 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도 맨발 짬만 하시. 나면 해, 그냥. 네, 무조건. 맞아요. 근데 우리 바깥 분은 저기 저 총각 같으시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이거? 거야? 저는 너무 꼬질꼬질하게 아니, 했지, 안 아니, 그건 하잖아. 아니에요. 지금 저기, 저는 거의 7년 됐나 보네, 7년. 아, 7년 3년. 되셨고. 저할 때는 이거 초기에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맨발이 없어서 이제.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장자, 봉자, 웅자. 장봉우님, 네. 연세는? 저는 범띠. 63시죠, 그러니까. 아, 63세시고, 부인은 63세시고, 네, 같은 띠예요, 맞아요. 같은 띠. 아니, 근데 우리 63세 남편이 30대밖에 안 보여. 지금 어떻게 됐어? 아니, 지금 여기에 가려져서 그런데, 진짜 어느 그래도 뭐 날. 하루에 3번씩 맨발하시고, 짬만 있으면 무조건 아, 나는. 잠만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좋아요, 우리 대무산이. 대무산의 사나이시구나. 아이고, 길 얼마나. 건너면 바로 대무산이니까, 그냥. 이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맨발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두분다 지금 전에 어디 아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으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나도 안 아프시겠다.
뭐 특별한 아픈 건 없고.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없고. 없고 뭐 영양제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 그 비타민 C 정도는 먹던데. 뭐 비타민 C 뭐 땅을 밟는 게 비타민 C인데 하여튼 뭐 우리 저 부인께서는. 저는 저도 이제 종합 비타민. 어 비타민. 오메가3. 예? 오메가3. 그죠? 그 정도. 아, 그 정도.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별다르게 먹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편찮으신데 하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지금 같이 맨발 하시면은 요 가까이 한번 저 가서 보세요. 그 반판까지 조심하시고. 아, 예. 제가 이렇게 불러놨어요. 응. 반까지 조심하시고 이렇게 같이 맨발 하시면은 평생 뭐 병원 갈 일 없잖아요. 맞아요. 병원 갈 일 없으시고 항상 이렇게 젊은 저 신혼부부처럼 아마 사시게 될 거야. 그 부인도 지금 얼굴이 뭐 반짝반짝 하셔. 반짝반짝 하시고. 나름 버리니까 땀이 나서. 회장님 덧바딱바딱해요. 아니, 아니. 야, 근데 이렇게 저기 대문사에서 뵙기가 쉽지 않았네. 아, 아니요. 늘. 자주 와줬어요. 갔다 오면 회장님, 지나갈 수 없는데 이런 얘기는 했어. 아이고, 그래요. 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이 지금 우리 어머니 돼지, 대모산의 이 황토길에서 이 만난 우리 저기 젊은 우리 부부를 오늘 만났습니다. 아주 귀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맨발로 걸으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런 병 없이 부부관계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아지시고 항상 신혼처럼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맨발로 하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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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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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